성도님들 삶이 매일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8월 9일 수요일 새벽 설교에 약속의 이행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이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1년에 두 번이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설교를 해야 하는지 저는 준비하면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팬데믹 이후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목사님이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설교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했더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은 유튜브 gkc.com에 가셔서 8월 9일 수요일 새벽 설교를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장면, 41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 또 45절부터 48절까지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귀를 타는 과정은 제외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와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의 그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기쁜 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과 백성들의 마음,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는 보통 누가 앞서서 간다고 하면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또는 급한 일이 있나?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한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몇십 년 만에 고향집을 간다고 하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 몇십 년 만에 군대 동기나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급해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무리들보다 앞서서 가셨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이었을까요? 제가 예배 의전을 섬기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맨 뒤에서 부부가 앞자리로 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열이면 여덟, 아홉이 항상 여자분들이 앞서고 남자분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혹 남자분들이 뒤에 먼저 자리를 잡더라도 여자분들이 오라고 하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결국엔 앞으로 끌려가곤 하죠. 앞장서서 가는 남자분들은 거의 나이 드신 장로님들, 그 뒤를 권사님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죠.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은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는 설레임으로 오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교회를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마음이 분주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약속된 기한들을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시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설레임으로 제자들의 무리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갔다면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손을 들어 환영하고 기뻐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아 이제서야 제대로 왕의 대접을 받는구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설레임으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은삼십냥에 팔려가야 하고 사람들 앞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앞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여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 안익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날은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 교회를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해서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기 싫고 가기 싫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다 알면서도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는 항상 설레임을 가지고 가죠. 아, 이번에 파라과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 인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임이 가지고 가지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를 가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단기 선교가 쉽지 않은 길임에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온 무리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된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자 모든 제자들이, 제자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이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았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생각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들의 구원자로 손색이 없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니까 기쁨이 넘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지금도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권세 가진 자들의 수탈로 인해 여러모로 피곤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오신다고 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자신들의 재산인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며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말씀.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다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인의 수치를 감추는 것이고요. 그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고요. 또 추운 날씨로부터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고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체성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고 숨기고 걸치고 다녔던 그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바닥에 다윗의 후손이 예루살렘으로 지나서 성전 나아가심을 보고 자발적으로 그분께 겉옷을 벗어 내어드리는 극진한 존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숨기고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질병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겉옷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밟고 가시고 지려밟고 가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겉옷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왕으로 오신 구원자의 위엄과 강한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기쁘게 여겼고 또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헤롯의 군사들도 로마의 군사들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뭐라고요? 진짜가 오셨구나.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가 오셨군요. 진짜가 오니까 가짜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몰랐다면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잡아갔을 것입니다. 반역죄로, 소란을 일으킨 죄로. 셋째,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입니다. 남들은 다 기뻐하며 환영하는 가운데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환영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는 불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조용하라고 좀 책망 좀 하십시오라고 욕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아,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사를 못하게 함으로 큰 경제적인 손실과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과 백성들의 마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눌 은혜 말씀 한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혼자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환영하는 백성들도 많지만 그 중에 오히려 숨는 백성들이 있었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목자 없는 양처럼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우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모든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죄 짓고 돈으로 퉁치는 일들이 비일비재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성들과 또 멸망하여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상황이 곧 올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만약에요,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엄벌에 처할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과 거민들을 위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라도 그 성과 그 거민들을 살리고 구원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에 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과 과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때 그 백성과 별 차이가 없지 않은가? 차이가 있다면 어느 면에서 나는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신다면, 또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웃으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우신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민망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서시길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흘린 구원자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고 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기로 작정하고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받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시인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6일을 살아가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시고 화해할 일 있으면 화해하시고 겉옷을 내어줄 일 있으면 겉옷을 내어줌으로써 다가오는 2024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성을 보시며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상태와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리고 곧 멸망할 이스라엘을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오늘 성을 보시며 우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자는 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그 주님은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는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 주일날 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거룩한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눈물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 함께 울며 주의 손에 정말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왕으로 삼고자 메시아를 삼고자 아버지 찬양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왕을 세상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거룩한 눈물을 가지고 아버지 성을 바라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망할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화의 소식을 듣지 아니하고 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주의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거룩한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거룩한 눈물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눈물로 기도함으로 나갔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때 주의 심정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눈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혼들을 회복시키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오늘날도 거룩한 눈물 가지고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세우고 연합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정말 세상의 메시아 그분을 환영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환영과 그들의 겉옷을 알아 아버지 그 길을 예배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그 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렸던 그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는 회복될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아버지 흥청망청 살아가며 이 12월에도 주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의 눈물 가지고 영혼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산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함께 팀멤버들이 기도하며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귀한 거룩한 눈물 그 눈물로 말미암아 캔디 한 분 한 분이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냥 내려오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과 그의 눈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만하냐 귀한 성교사님들도 열방 가운데 주의 눈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눈물 주님 올려드릴 때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만하냐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주의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뿌려진 주님의 눈물과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열방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며 달려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평상에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의 눈물이 아버지의 그곳에 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께서 진히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마음껏 주님을 감당하며 섬기하며 주님 오시기를 감당하도록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낙망하며 좌절하며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죄적인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며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한 분 한 분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눈물이 뿌려질 때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귀한 교회가 주님의 눈물 가지고 마음껏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의 눈물, 아버지 열방을 향하는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눈물 가지고 우리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잡으시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GTD 우리 202기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강건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부서는요, 은혜 평생 교육대학입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김동철 목사님과 서성남 우리 안수 이사님을 놓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한 가정은요,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김광석 이영미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선교지와 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열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